시대에 24. 24호 문장사도 먼저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주말에 뭐 할 거니? 누구하고 같이 하고 싶니? 미안하지만 안 된다. 누구하고 뭐가 있다? 세 가지 패턴이에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주말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s the question? 그렇죠. 그 다음에 be going to가 뭐라 했죠? Be going to 그렇죠. 뭐뭐 할 계획이다. 그렇죠. 할 계획이다. 뒤에는 be going to 뒤에는 하나씩 앉아 있어요. 하나씩 하면 뭐 예를 들어 여기다 is을 넣으면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study 오면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니 do의 뜻이 뭐예요? 하다. 그렇죠. 하다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무엇을 do 할 계획이니 할 계획이니 this weekend의 뜻은 주말 이번 주말에 그냥 주말이 아니고요 이번 주말에 this가 이번이란 뜻이고 weekend가 주말이고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물어봤더니 나는 미술관에 갈 계획 중이야 I'm going to an art museum I'm going to an art museum I'm going to an art museum 뭐라고요? I'm going to an art museum 그렇죠 자 어떨 때 or을 쓰고 어떨 때 on을 쓰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몰라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든 언이든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영어에서는 우리말과 달리 셀 수 있는 거 하나를 처음 얘기할 때는 어나 언을 써야 돼요 자 그럼 어떨 때 언을 써야 되냐면 아, 에, 이, 오, 우, 에 있죠? 얘들이 모음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모음이죠? 우리말 모음하고 좀 다른 건 우리나라 말에는 야, 여, 요, 유, 나, 뭐, 우가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쵸, 이거. 와, 이제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말에서 모음인데 영어에서는 모음이 아니에요, 얘들은. 얘들은 반모음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아, 에, 이, 오, 우, 에, 얘만 모음이야,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얘들 이런 소리 앞에는 어 대신에 어를 쓴 거야. Art Museum 할 때 아 소리를 시작하죠? 네. 여기 아 있죠? 네. 그래서 on art museum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술관에 갈 계획이야 라고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I'm going to an art museum. I'm going to an art museum.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I'm going to an art museum. 또 다른 친구는? I'm going to an shopping mall. 그렇죠. I'm going to a shopping mall. I'm going to a shopping mall. 오케이 okay. 마찬가지 쇼핑몰 처음 얘기하는 건데 쉬 소리죠 쉬 소리 쉬 소리는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쇼핑몰 나는 쇼핑몰에 갈 계획 중이야 I'm going to a shopping mall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나는 수영장에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a swimming pool I'm going to a swimming pool 난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야 네, 그래서 I'm going to a amusement park야, an amusement park야? 어? 들어볼까? I'm going to an amusement park. 복습했어요, 진유? 네. 네. 책 주세요. 책인데요. 네. I'm going to an amusement park. 쓰기 연습됐죠? 언니네. 네, 그래서 amusement 할 때 언니를 쓰거든요. 그럼 모음이 뭐였더라? 아, 했는데요. 이제 다 했거든요. 어 빠졌네. 근데 여기 잘 듣기 이건 못했어. 해제 몇 번 이제 못했어. 좀 빨리 하세요. 여기가 얘들이 모음이에요. 자, 에, 이, 오, 우, 에, 어 이런 것들이 모음이고 어뮤즈먼트 할 때 어 소리가 어뮤즈먼트 쓰기 좀 어려운데. 몇 가지 소리가 뭘까요? 어뮤즈 어뮤즈
I'm going to an amusement park. 그 다음에 너 나랑 같이 할래? 그래서 do you want to join me? Do you want to join me? 오케이, 그래서 want의 뜻은 그렇죠, 원하다라는 그렇죠,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묻고 싶은 말 할 때 you want, 두가 없고 you want 하면 너는 원한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너는 원한다야, 너는 원하니야 그렇죠, 묻는 말이니까 여기 때문에 통 튀어나왔고 you want 그 다음에 join me, to join me도 중요한 어떤 게 있는데 join me는 나와 함께 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다시의 덩어리죠 하다시도 근데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여러가지 뜻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뭐 하는 것, 나와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붙이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원하니 나와 함께 하다 원하니야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니야 나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우리말에서도 그 방법이 바로 영어에서는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Do you want to join me? 그랬더니 Sorry, I'm busy. Sorry, I'm busy. Busy의 뜻은 그렇죠, 바쁜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바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뜻이니까 바쁘다 하려니까 뭐를 같이 쓴다? Be 동사를 함께 쓰고 Be 동사의 형태는 M is R라는데 I는 I is야, I are야, I am이야 한 번에 안 되는 거 나는 바쁘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가 하다시로 변하고 있네요. 바빠서 함께 못하겠다는 얘기죠. Sorry, I'm busy. 네, 나는 아파서 못하겠다. Sorry, I'm sick. 그렇죠? Sorry, I'm sick. Sorry, I'm sick. 오케이, sick의 뜻은 그렇죠. 아픈 쪽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이렇게 앞에서 아프다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떻다.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다. 미안해. 그래서 Sorry, I'm sick. 네, 야, 난 피곤해. Sorry, I'm tired. Sorry, I'm tired. Sorry, I'm tired. Tired의 뜻은 그렇죠. 피곤하다가 아니고 피곤하니라는 어떤 식일까? 네, 이렇게 해서 피곤하다. 앞에서 있죠. 피곤해서 함께 못하겠어. Sorry, I'm tired. 네, 또 Sorry, I'm scared. Sorry, I'm scared. 친구가 친구한테 우리 같이 번지지 점프 뛰자. 이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Sorry, I'm scared. Sorry, I'm scared. Scared의 뜻은 무서운, 겁먹은. 어쨌든 뭐가 됐든 비슷한 뜻으로 다 어떤 식으로 그래서 어떻다, 겁먹어서 같이 못하겠어, 무서워서 먼저 못 뛰겠어. Sorry, I'm scared.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패턴입니다. 나의 마을에는 노래 공연 대회가 있어요. There's a singing contest in my town. There's a singing contest in my town. 저 뭐예요? 응? 그거 다 한 거야? 네. 그러면 말하기 테스트 준비해 주시고요. 쓰기 테스트 준비해 주시고요. There's a singing contest in my town. 네, 뭐라고요? There's a singing contest 네. in my town.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there's입니다. There's는 일단 뭐의 줄임말이고 There's, there is. 그렇죠. There is의 줄임말이고 There are랑 예시한 팀은 내가 네. 네. There is하고 there are의 공통적으로 둘 다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건데요. 둘 다 뭐뭐가 있습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there is 뒤에는 한 개가 오고요. There are 뒤에는 여러 개가 와요. 그렇습니까? Okay, is랑 같이 쓰는 게 he is, she is, it is 이건데 얘들의 공통점이 뭐가 한 개라는 거고요. 영어로는 옛날 선생님이 단수라는 말 하시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단수. 이게 한 개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there is는 한 개가 있다고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are랑 같이 쓰는 것들을 보면 we are. They are, you are 이런 게 있는데요. We는 우리, they는 그들. You는 너도 되지만 너희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점은 전부 다 여럿이고 여럿. 이거를 복수라고도 합니다. 복수, 어렵나요?
대학도 여러 개란 말이에요. R은 여러 개 함께 쓰기 때문에 대학 R 뒤에는 여러 개가 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O가 붙었던 얘기는 seeing contest 몇 개고? 한 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there is a seeing contest. 하고 그 다음에 in을 붙여서 어디에? 아이고, 어디에?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의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붙이니까 나의 마을에 라는 어디에? 라는 질문 어디에 seeing contest가 있다? 라는 말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는 노래자랑 대회가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There's a singing contest in my town. 그렇죠. There's a singing contest in my town. 또 이번에는 우리 마을에는 말하기 대회가 있대요. There's a speech contest in my town. 그렇죠. There's a speech contest in my town. 있는 게 한 개니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 There's a 하나니까 어라고 쓰고 말하기가 speech. 그 다음에 경연대회가 contest. 그 다음에 어디에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in my town.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There's a speech contest in my town. 뭐라고요? There's a speech contest in my town. There's a speech contest in my town. 이번에는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대요. There's a drawing contest in my town. 그렇죠. Drawing. 오 소리, 특이하게 오 소리를 누가 내주냐면 AW가 draw. In the drawing contest. There's a drawing contest in my town. 말하면 될 것 같네요. There's a drawing contest in my town. 나의 마을에는 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There's a drawing contest in my town. There's a drawing contest in my town. 이번에는 춤 대회가 있대요. There's a dance contest in my town. 그렇죠. There is a dance contest in my town. There's a dance contest in my town. 네, 잘했습니다.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할 거 얘기해 줄게. 듣고 하세요. 24 빼기 7하는 뭐지? 24 빼기 7이? 7이요? 어. 아, 17이라고요? 17. 24 빼기 7? 네. 아, 24 빼기 1인가? 17이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17. G17 두 개, 이렇게 보내볼게요. 네. 선생님. 네. 24 빼기 7은 있어요. 선생님? 아, 복습 그렇게 하거든. 예. 네. 저요, 저번에 못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일 또 올게요. 오,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아주 바람이 차네. 다음에 시간 되면 올 수 있고 시간 네. 못 되면 안 올 수 있어. 네. 시간 안 되면 좋겠죠. 끝난 거예요? 이제 정민이